환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이를 좀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서로 얘기도 통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도모할 수 있고 예빈이 어디 가나요? 네? 어디 가지요 우리? 카페요. 카페. 까불이 옛날 게 까불이. 마을에서 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임혜자 씨가 둘째와 카페로 향합니다. 재미난 카페에서는 매일 오후 배움터 강좌가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마을 사람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사람을 가르치죠. 제과를 배운 아이들은 과자를 구워 팔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배움터 선생님은 바로 무리입니다. 흰색을 누가 한다 그랬을까? 은혜랑 은솔이? 배우고 싶다는 아이가 있어서 한 달 전쯤 시작됐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입니다. 마을 배움터 강좌들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 이런 거 해보면 어때? 하면 그거 재밌겠다. 누가 할 줄 알아? 하고 그거 내가 할 줄 알아? 하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혼자 어떻게 봐주나 돌보나 걱정했는데 엄마들이 알아서 합류해 주었습니다. 배움터 모임이라는 것이 해보니 한편으론 재능을 나누는 일이고 또 한편으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일입니다. 저기 다빈이 옷 갖고 왔어요. 이게 자기가 좀 다빈이 옷이구나. 네. 오늘 아침에 옷 하나 입혀갖고 보내고 그 밑에는 신발 들어있고요. 아유. 썬데이가 뭘 잔뜩 갖다 놨다 이제. 아이들 옷이며 신발이며 잔뜩 챙겨다 놓았습니다. 워낙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이지만 무리네는 올 한 해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불이 났어요. 집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거든요. 가족이 이제 몸만 나오게 된 경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옷을 챙겨 가지고 나오지 전혀 못했어요. 그냥 잠옷 바람에 신발도 못 신고 나와서. 대민이 이거 봐봐. 이거 싣고 가야 돼. 가재 도구며 살림살이 대부분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시인가 7시쯤에 일찍 그냥 진짜 엄마 파자마 바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집 옆에 있는 집을 이렇게 빨리 구해가지고 일단 거처부터 구하자 이렇게 구하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뭐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창고처럼 쓰였으니까 가서 청소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청소하러 딱 갔는데요. 갔는데 금세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런 사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갔더니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모여 있는 거죠. 덕분에 두 달 뒤 무사히 수리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호두티도 있다, 여보. 아 호두티 칼라도 있다고 그랬고 그래. 자네 따뜻하게 나겠네, 옷 안 사도. 응? 충성하게도 충성하게. 그래. 평소 지병이 있던 물에게 화재는 엎친 데 덮친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죠. 이런 그릇들은 신나라네 집에서 공수해주고 이거는 날랄라네가 자기 스탁 바꿀 때 됐다고 바꿔주고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수저 하나까지 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챙겨준 마음입니다. 저희를 지하에 딱 입주할 수 있도록 다 청소부터 보일러까지 돌려서 다 완벽하게 끝내주고 고장난 거 다 고쳐서 넷째 사람이 모여서 다 해준 다음에 한 번도 그 집으로 오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과일을 주고 싶으면 문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 배려라는 건 이런 거야. 저희가 그 정신없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추